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묵상설교가 진행 중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뉴 스타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새학년 맞이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새학년을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새 기간 동안 예배 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도 제공됩니다. 8월 4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뉴스룸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장학금 수여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내 장학금 수여자들에게는 개별 통보되었으며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주관하는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가 오는 9월 15일 주일부터 6주간 매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열리게 됩니다. 이번 제자훈련학교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정우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니엘 성가대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성가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드니엘 성가대 회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부 진급주일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새롭게 바뀐 반을 숙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반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유치부 열매축제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아펜젤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유치부 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